소외된 이웃을 향한 봉사자들의 손길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원동력인데요. 포천시의 한 봉사단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복도 하나를 두고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서민형 주거지에 모처럼 반가운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곰팡이로 얼룩진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 주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대학생부터 중년의 주부와 직장인까지 먼지와 악취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굳은 일도 거뜬히 해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대학은 공부를 좀 더 하고 지성에 전담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봉사활동까지 하게 된다면 더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집안 곳곳에 쌓인 묵은 때를 닦아내는 것도 봉사자들 몫입니다. 식기류는 물론 냉장고와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위생과 연결되는 만큼 세심한 모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집주인은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른 분들 볼 때 좀 더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선입견이나 그런 거 없이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20여 명의 봉사자들은 모두 대진대학교 국제자원봉사단 소속입니다. 3년 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후 매월 한 집씩 선정해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지역 내 21개 가구가 한층 개선된 보금자리를 선물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월 2회로 봉사 횟수와 대상 가구를 늘리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해온 부분은 의미가 큽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영속성을 가지고 한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며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대진대의 자원봉사자들. 봉사단이 다녀간 자리에는 따스한 온기가 배어 한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